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하면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여기 있죠? 저희 C 드라이브 밑에 보시면 이제 설치가 다 끝나서 확장도 다 시키고 이제 압축 풀고 하셨으면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이게 톰캣9 폴더가 있어야 되고, 톰캣9 바로 밑에 빈이라는 폴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야 이제 환경 설정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저처럼 쓸 수 있어요. 톰캣 C 드라이브 밑으로 톰캣9라는 폴더가 있고, 톰캣9라는 폴더 밑에 빈이라는 폴더가 생긴 거죠. 톰캣9가 이제 그 톰캣을 실행할 홈 위치가 됩니다. 홈 위치. 자, 이제 저희가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운영하는 컴퓨터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개발하는 컴퓨터에서는 이클립스가 다 알아서 설정해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제 운영하는 컴퓨터에는 이제 이클립스 자체가 없으니까 환경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C 드라이브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그 속성, 아, C 드라이브가 아니라 내 컴퓨터, 내 PC, 내 PC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속성, 개발 환경에 대한 것을 쓰기 위해서 속성 누르시고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한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요. 환경 변수 클릭. 클릭해 주시면 시스템 변수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함께 해주세요. 만들기를 해주시고요. 그 이게 뭘 만들 거냐면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저는 있으니까 지워드릴게요. 그 홈이라는 걸 만들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변수 이름은 이 서버, 톰캣 서버를 돌리는 웹 서비스 이름이 카탈리나입니다. 그래서 카탈리나 언더바 홈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고 써주세요. 값에다가는 이제 C드라이브 밑에, 저희가 C드라이브 밑에 톰캣을 한 개 만들어놨죠. 그래서 지금 밑에 톰캣9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위치에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복사하세요. C땡땡 역슬래시 톰캣9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환경변수 값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폴더에다 C땡땡 역슬래시 톰캣9라고 써주셔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게 짧죠? 짧고 틀릴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됐으면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카탈리나 언더바 호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패스를 연결시켜야 이제 그 이 운영하는 컴퓨터에서 얘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쪽에 카탈리나 톰캣9의 빈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빈 밑에 tomcat9.exe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직접 시작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는 배치 파일 BAT가 있는데, 배치가 명령어를 여러 개 그 묶어 놓은 거예요.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tomcat9가 실행이 돼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얘는 이제 편집 가능합니다. 그 종료시킬 때는 shutdown.bat 요걸로 이제 종료를 시킵니다. 그 실행할 때는 스타트업으로 하고 끊을 때는 셧다운으로 끝낸다. 되시겠죠? 예, 운영하는 컴퓨터에서입니다. 운영하는 컴퓨터에서.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스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야 뭐 그 여기를 치면 되든 말든 하지. 패스 P 치시면 패스로 가죠. 패스에서 편집 눌러주세요. 새로 만들기 한 개 해주시고요. 저희가 요거 자바 언더바 홈처럼 퍼센테이지 카탈리나 언더바 홈 홈을 퍼센테이지로 묶으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오게 돼 있죠. 역슬래시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역슬래시 써주시고 빈이라고 써주세요. 빈. 예, 아까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폴더를 데이터를 여기다 가져와서 바꿔치기가 됐죠. 바꿔치기가 돼서 C드라이브 밑에 뭐 그 여기 C드라이브 밑에 톰캣9 폴더 밑에 빈이라는 폴더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됐으면 이제 얘를 좀 위로 올려서 사용하시는데, 이번에는 위로 올리면서 바로 여기 바로 위에 요거 그 환경 변수를 쓴 거를 윈도우즈가 약간
불만족스러운 게 확인변수를 두 개를 연짝으로 쓰면은 얘가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서 이제 이렇게 한 개 건너뛰어서 해주세요. 됐으면 확인, 확인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해주시고 이제 설정이 잘 됐나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여셔야 되겠죠?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요. set catalina underbar home catalina underbar home 이라고 찾아서 엔터 치시면 이제 톰캣 9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예, 패스를 치시면 패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미콜론으로 구분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톰캣 9에 빈까지 와 있죠. 그러면 스타트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엔터 치시면 창이 이렇게 새로 열리시면 열리시면서 여기 지금 요거 네트워크 써가지고 서비스 할 건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억세스 허용해 주셔야 돼요. 허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나오는데 억세스 허용을 몇 개 뭐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여기 포트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 포트 번호 HTTP IN 네트워크 IO 해당되는 게 8080이다. 이 8080 포트를 열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8080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되었으면 이제 그 크롬 한 개 여시고요. 크롬 한 개, 탭을 한 개 여시고요. 주소 잘했다가 localhost, localhost 땡땡 8080 엔터. 예, 치시면 이런 고양이 모양 나오면서 메뉴가 쭉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서버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 서비스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서비스가 확인한 건데 요 창이 요 톰캣 아이콘 이렇게 톰캣 아이콘 카피 모양의 이런 자바 아이콘에 톰캣 창이 요게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콘솔 창입니다. 서버의 콘솔 창 아시겠죠? 이거 끄면 서버가 종료가 돼요. 요걸 종료 끄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클립스 쓸 때는 요거랑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클립스가 아니에요. 이클립스가 아니라 운영 서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개발이 다 되면 저희가 개발된 내용을 톰캣 서버에다가 이제 얹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배포라고 얘기합니다. 배포. 나중에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만드셔서 이렇게 톰캣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로컬호스트가 내 컴퓨터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내 컴퓨터에 서비스가 있는 8080 포트로 지금 여기 80 포트 확인했어요. 이쪽에 보면 8080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포트 번호 확인했어요. 여기 HTTP NIO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영어 한글이 다 깨져 있는데 깨져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희가 작성한 한글은 안 깨져요. 그리고 얘들만 깨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게 포트 번호가 안 보이면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포트 번호가 보여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포트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컬호스트가 내 컴퓨터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환경 설정할 때에 이제 그 세카탈리나 홈 언더바 홈 쳤을 때 여기 이제 폴더가 보이셔야 되고요. 그다음 패스를 쳐서 보라는 게 그냥 패스 쳐니까 내용이 나왔다 이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내용이 확실하게 이제 맞게 나오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이때 이제 오라클을 깔았기 때문에 오라클 부분이 여기 전 뒤에가 있는데 이렇게 오라클이랑 또 충돌이 일어나요. 포트 번호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오라클을 일단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작업권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의 포트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라클 포트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웹 포트를 바꾸거나 저는 이제 웹 포트를 8080이 아니라 이제 80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돌이 나중에 가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이제 사용할 거라서 자 서비스 XHV고 TNS리스는 이렇게 중지됨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패스를 쳤을 때 이렇게 오라클 폴더 설정이 나오시는데 여기 오라클 XE에 대한 폴더 설정이 그 카탈리나 언더바 홈보다 뒤에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뒤에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오신 분들은 다시 이제 그 패스에 가셔서 환경변수 패스에 가셔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와 있죠? 지금 여기 자바 언더바 홈과 카탈리나 홈이 위에가 있어요. 위에가 있도록 위치시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해서 set Catalina on the home 해서 아 이거 저 연결이 잘 돼 있네. 패스 쓰면 이렇게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톰캣9 역슬래시 빈 이렇게 되어 있나 보셔야 돼요. C 땡땡 역슬래시 톰캣9 역슬래시 빈이라고 되어 있어야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되겠죠. 잘 돌아간 거 확인하셨으면 그다음 셧다운 셧다운에서 이제 죽이시면 아까 열려져 있는 창이 닫힙니다. 닫히시면서 뭐 저장하고 저장하고 이제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 서버가 잘 돌아갔다 이런 걸 보셨고요. 이런 환경 설정은 개발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운영할 때 필요한 거다. 아시겠죠? 운영할 때 필요한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또 새로 고침하면 이 서버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클립스 여기에서 쓰시고 이제 압축 푸시면 됩니다. 예, 압축 풀어서 통계에 여기 다운받았으면 그냥 압축을 해제시키는데 여기 C 드라이브 밑에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땡땡 밑에 이제 톰캣 역슬래시 뭐 톰캣9라는 폴더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 안에 빈이라는 폴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압축을 해제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운영을 위해서 이거는 서버 운영 서버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운영 서버 운영을 위한 환경 설정을 위해 하셔야 됩니다. 위한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 설정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환경 변수 저희가 환경 변수 중에서 그 카탈리나 언더바 홈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는 거는 이 지금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는 것은 아파치 톰캣에서의 그 웹 프로그램을 돌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이제 카탈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카탈리나를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위치가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C 드라이브 밑에 땡땡 밑에 통캣 9까지만 써주시면 되고요. B는 아닙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B는 아니고 여기까지 폴더를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탈리나 홈 말고 이제 그 예, 홈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게 패스죠. 패스에다가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패스에 추가를 하시는 데는 이제 웬만하면 앞쪽으로 추가를 하시고요. 앞쪽으로 오라클이 있는 경우에는 오라클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오라클 설정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추가를 하시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오라클 설정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요. 앞에 있어야 되고요. 환경 변수를 쓴 패스를 두 번 사용하시면 이제 뭔가 꼬여서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사용하는 패스를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면 안 된다. 될지도 몰라요. 이제 업버전 되면 대기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했을 때 여기 문제가 생겨서 그 중간에 한 개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키를 하시고 그 실행은 저희가 설치를 끝났으니까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행을 하시려면 톰캣 실행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실행할 때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여셔야 되죠.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스타트업 하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하시면 이제 실행이 되시고요. 그 이
실행은 스타트업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그 확인을 할 때는 저희가 확인은 크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크롬에서 이제 포트 번호 주소란에다가 주소란에다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그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주소란에 이제 https 이렇게 http라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로컬호스트 땡땡 포트 번호가 8080이니까 808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명령품부터 스타트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 N포트, NID, NIO 뭐 8080 포트 이렇게 떴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해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면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서비스가 8080 포트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포트 루트인데 NIO 여기 있죠? HTTP NIO 8080 이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확인이 되셔야 이제 포트 내가 생각했던 포트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IO에 해당되는 8080 포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이게 안 보였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그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쓰셔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실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8080 여기 8080에 해당되는 거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되고. 빨간색이 잘 보일 것 같아. 두껍게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거 꼭 확인하세요. 여기 이제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거 꼭 확인하세요. 그냥 했으니까 됐다 이거는 안 됩니다. 실행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를 꼭 확인하세요. 근데 이거 확인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 뭐 때문에 한다고요? 운영하려고. 아시겠죠? 서버를 운영하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종료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 명령 포트에서 실행할 때는 스타터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종료할 때는 셧다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셧다운이라고 쓰시면 이제 창이 닫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통계창 열려있는 창이 이제 닫히게 됩니다. 근데 셧다운을 안 하시더라도 야 이 셧다운이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창을 닫아버리시면 돼요. 여기 X 표시 쿡 눌러서 창을 확 닫아버리시면 얘가 그 저장 할 거 저장을 하면서 이제 종료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꼭 이제 셧다운을 했는데 이게 셧다운이 잘 안 돼 이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을 닫아버리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하는 것 중에서는 여기까지 됐는데 이클립스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여기 셧다운을 해서 셧다운 써주세요. 셧다운 그냥 셧다운을 써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확인할 건 다 했어요. 이제 개발자를 위해서 이클립스에서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이클립스 키셨죠? 그 톰캣은 안 돌고 있으면 안 돼요. 포트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퍼스펙티브는 자바 2입니다. 기본이고요. 기본. 자바 2에 해당되는 퍼스펙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팅할 건 서버입니다. 서버. 통계 서버를 세팅할 거라서 여기 밑에 보시면 탭 중에서 서버 탭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면 show view 윈도우의 show view에서 찾아가지고 클릭하시면 되는 건 아시죠? 되시겠죠? 여기 보시면 서버가 없어요. 지금 실행할 서버가 없습니다. no 서버로 되어 있으시죠? available 가능한 서버가 없어서 클릭 this link 링크를 클릭해서 새로 만드세요. 또 로즈마우스 누르면 new에서 서버를 만드세요. 클릭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클릭해서 만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있으면은 이제 클릭해서 만드세요. 이게 없어져요. 예, 클릭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나요? 네, 여기서 아파치 확장시켜서 여세요. 그 중에 아파치 중에서 아파치가 이제 여기 그 통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뭐 저런 뭐 코아 뭐 이런 것도 있으신데 이런 것도 있으시고 통계 저희는 통계 쓸 거고요. 다운로드 몇 받았죠? 9 버전 받았습니다. 통계 9 클릭하세요. 됐죠? 그리고 서버 네임이 뭐죠? 로컬호스트입니다. 로컬호스트 되어 있는 걸 테스트 할 거고요.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는 브라우저에 표시하기 위해서 HTTP 서버 이름 쓸 때 로컬호스트라고 쓸 거고요.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통계 9 버전이고 add localhost, 로컬호스트를 쓰기 위해서 요 보통 add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돌리기 위한 서버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됐으면 next 누를게요. next 눌러주시면 이제 아파치 통계 9 네임에 해당되는 서버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브라우저 얘 어디다 통계시 어디 설치가 돼 있지? 브라우저를 눌러서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통계 9 폴더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 눌러주세요. 이렇게 요게 카탈리나 넘버 홈에 썼던 위치죠. 되셨나요? 해주시고요. JRE는 여기 자바죠. 자바인데 인스테드 JRE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요 자바가 여기 뉴스 그 새로운 워크시트를 했기 때문에 이클립스 안에 있는 자바로 들어가 있어요. 자바 버전이 17입니다. 17버전 되시겠죠. 17버전 그래서 이 인스테드 여기 오른쪽 자바를 선택할 때 여기 그냥 선택해 놓으시면 자바 17로 돼서 계속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테드 JRE에서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원래 있는 건 지우세요. 선택한 다음에 리무브 해서 지웁니다. 되셨나요? 리무브 하시고요. 애드 누르신 다음에 이거 이제 라이브러리 선택하는 건 동일하세요. 스탠다드 VM 자바 버추얼 머신이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JRE 홈 디렉토리 클릭하시고요. JRE 홈은 C드라이브 밑에 프로엠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1.8 밑에 JDK 1.8까지만 선택할게요. 예, 기본 폴더입니다. 됐으면 폴더 선택 눌러주세요. 그럼 라이브러리가 쭉 들어오죠. 이렇게 되셨나요? 예, 들어오고 나면 이제 피니쉬 눌러주세요. 그럼 요게 이제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컴파일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컴파일러 페이지 가라 이렇게 링크 클릭해 보시면 컴파일러 페이지 왜 없어? 가라고 세팅 설정 다 한 다음에 가라는 것 같아요. 됐으면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클로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통계 끄고 이거 JRE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그냥 그 이제는 워크벤치 디폴트 JRE가 거의 1.8 요거 한 개만 남겨놨기 때문에 얘가 디폴트예요. 아시겠죠?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예, 되었으면 넥스트 누르세요. 넥스트 누르면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랑 연결할 거를 선택하세요. 프로젝트랑 연결할 거 아무것도 없죠. 안 만들었으니까 없고요. 이렇게 돼서 없으니까 선택을 못 하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한 개 생기는 거죠. 서버 한 개 생기고요. 스타트 셧다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스타트 클릭하시면 이제 서버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여기 새로운 서버가 됐으니까 네트워크 허용해야 되겠죠. 억세스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 방화벽 허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돌고 있으면요. 이렇게 돌으면 브라우저를 한 개 또 여시는 거예요. 여시고 로컬호스트에 8080 그 예전에 그 돌고 있는 건 닫아야 이제 구분이 좀 되긴 합니다. 닫으셔야 얘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찾을 수 없습니다. 요청된 리소스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왜냐하면 요거 돌리는 건데요. 여기 프로젝트 개발한 게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는 이거를 죽이는 걸 오즈 마우스 눌러서 스톱 시키면 됩니다. 스톱 시키면 죽어요. 빨간 버튼을 이렇게 빨간 버튼을 눌러시든지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멸시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죠. 중지됐어요. 중지되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메시지가 틀려져요. 서버랑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죠? 됐죠? 요거는 이렇게 사이트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켓이 죽은 거예요.
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서버스에 가셔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스타트를 눌러요. 스타트를 눌러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죠?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용이. 되시겠죠? 이렇게까지 나오면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톰캣이랑 연결을 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 서버랑 연결해서 실행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